아침 운동 후 샐러드를 먹고 개인 앨범 보컬 녹음을 했다. 헤드셋을 오래 쓰고 나니 머리가 깐깐찡어같이 됐다. 저녁에 비니가 새로 오픈한 가게에서 모이기로 했다. 장소가 이태원이라 한주랑 먼저 만나서 커피를 한잔했다. 한강진의 마일스톤 커피에 갔는데 커피도 맛있고 직접 만드신다는 티라미수도 엄청 맛있었다. 창가가 좋아 보여서 자리를 옮겼는데 등받이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다. 성진이가 합류해서 애플 크럼블을 하나 더 먹었는데 이것도 엄청 맛있었다.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시간이 좀 떠서 맥도날드에 왔다. 소시지 스낵랩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다. 비니가 새로 오픈한 가게는 이태원의 한우물이라는 가게다. 한우 오마카세인데 컴팩트 그릴링이라는 멋진 단어를 사용했다. 오랜만에 와인과 좋은 음식, 좋은 친구들이 함께하니 아주 즐거웠다. 치즈 핫도그를 예쁘게 잘 못 찍고 있으니까 인스타 푸드 인플루언서인 성진이가 각을 잡아줬다. 확실히 좀 치긴 친다. 재미있는 음식들이 많았는데 다 진짜 맛있었다. 새로운 와인과 함께 고기 메뉴들을 먹었다. 구이와 스키야키가 나왔는데 친구 가게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가격 대비 구성이 너무 좋았다. 추가 메뉴로 쌀국수도 시켜 먹었다. 고수를 좋아해서 한 움큼 집어서 같이 먹었는데 입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 마지막 디저트인 들기름 아이스크림까지 너무 맛있게 먹고 서울목 해장국에 가서 전골에 가볍게 한 잔 더 한 뒤에 집에 가서 잤다. 마지막 김치찜에 팽이버섯을 좀 더 넣고 점심을 먹었다.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질리질 않는다. 확실히 한식이 좋다. 통키 물을 갈아주는 날이라 물을 좀 갈아주고 카페에서 녹음한 보컬 파일 튠을 봤다. 목요일과 금요일 모두 같은 스케줄로 학원에서 공부까지 마치고 집에서 자기 전까지 30분 정도 작업을 더 한 뒤에 잤다. 아침 운동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떡과 교촌치킨의 소울메이트 샐러리를 샀다. 요즘 물가가 다 올랐는데 단골 떡집의 떡 가격도 500원이 올랐다. 기분상 좀 덜 맛있었다. 샐러드와 닭가슴살도 같이 먹었다. 저녁에 아는 동생 가게에 놀러 가기로 해서 가기 전까지 열심히 유튜브 작업을 했다. 가는 길에 마트에서 사케를 두 병 사갔다. 오늘 방문한 동생의 가게는 남영동의 양문이라는 곳이다. 백선생님도 왔다 간 유명한 소갈비집이다. 성진이 커플도 함께 했다. 여긴 소갈비 백골라면 함박스테이크가 유명하다. 숯불과 고구마 소갈비 들어오고 내가 사온 사케를 먼저 마시기로 했다. 생긴 게 깔끔해서 샀는데 안에 금가루가 들어있어서 금박주 우공코웃이라고 한다. 엄청 깔끔하고 향도 괜찮아서 다들 좋아하니까 뿌듯했다. 원래 고깃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는 사장님이 구워주는 고기라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저번에 엄마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여기 올 걸 그랬다는 생각을 했다. 음식이 맛있어서 사케로 칼군무 좀 맞추고 그 뒤로도 4명에서 엄청 먹었다. 마지막으로 함박스테이크를 먹고 고구마에 김치 올려서 입가심을 한 뒤에 2차로 크라운 맥주에 가서 맥주를 한잔하고 집에 가서 잤다. 아침에 라면으로 간단하게 해장을 하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근처에서 작업을 하려고 나왔다. 개인 작업을 좀 하다가 핸드크림이 떨어져서 주문했다. 새로운 걸 써볼까 하다가 그냥 쓰던 걸로 쓰기로 했다. 그리고 로마와 피렌체의 맛집들을 찾아보고 구글맵에 싹 다 저장을 해놨다. 이탈리아로 갈 때 필요한 온라인 서류가 있어서 작성을 하고 약속 장소인 루카키친에 방문을 했다. 출입문을 한 번에 못 찾았다. 오늘은 대현이가 산다고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 음식들과 와인을 주문했다. 상품권이 생겼는데 이번 달까지 써야 해서 편하게 시켰다. 원래 무궁이도 같이 왔어야 하는데 이날 일이 있어서 함께 못 와서 아쉬웠다. 고등학교, 재수학원, 대학교 각각 다른 스타일의 친구들이지만 그 다른 스타일이 주는 다른 종류의 힐링들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굴 만나는 자연스러운 기회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걸 느끼는데 이제는 어렸을 적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도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취향과 성격이 변하고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간단하게 이차를 하러 청담 순두부에 왔다. 여기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생각보다 음식들이 너무 잘 나와서 놀랬는데 알고 보니 엄청 유명한 가게였다.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술은 그만 마시고 싶어서 입만 댔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삐었다. 생각보다 아파서 얼음찜질을 좀 하면서 1시간 정도 작업을 하다가 잤다. 닭가슴살 샐러드를 점심으로 먹고 저녁을 먹기 전까지 개인 앨범 작업을 쭉 했다. 저번 주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교촌치킨을 못 먹었더니 너무 아쉬워서 하나 시켰다. 맨날 포장해서 가져가다가 이번에는 배달로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만들자마자 빨리 와서 그런지 포장할 때보다 훨씬 맛있었다. 앞으로는 배달로 먹어야겠다. 레이디버드라는 영화를 보면서 먹었는데 대단한 내용 없이 몰입하게 만드는 영화였다.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기도 했지만 그냥 내가 이런 영화를 좋아하나 보다. 밥을 다 먹고 기타 세션에 필요한 악보를 좀 만들고 잤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점심에 근처로 나왔다. 가보고 싶었던 필리치즈 가게를 가려고 했는데 이 내리막을 다시 올라올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필리필리라는 필리치즈 스테이크 가게인데 그냥 딱 봐도 맛집이었다. 따로 테이블은 없고 그냥 요 앞에서 먹으면 된다. 감티나 안 좋아해서 오리지널과 콜라 하나를 주문했다. 받자마자 딱 맛있을 것 같은 비주얼. 예전에 미국 여행할 때 필리에서 필리치즈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맛이 날지 궁금했다. 필리에서 먹은 게 꽤 오래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다. 진짜 먹자마자 와 했는데 빵도 쫄깃하고 고기도 듬뿍 들어
들어있고 소스도 너무 맛있었다. 이 정도면 코리아 넘버원 필리치즈가 아닐까 싶다. 내가 맨날 믹스와 마스터를 진행하는 스튜디오가 이 근처인데 올 때마다 먹으러 와야겠다. 다 먹고 근처의 카페 구테로이트에 방문했다. 한주도 이쪽에서 전 직장 대표님과 식사를 한다고 해서 같이 커피 한잔 하기로 했다. 여기는 에스프레소 바라서 에스프레소 한잔 주문했다. 물과 함께 주시길래 탄산수인 줄 알았더니 그냥 물이었다. 입을 헹구고 한입 먹었는데 이때까지 내가 방문했던 에스프레소 바 중에서 여기가 제일 내 스타일이었다. 펀치감도 강하고 잔향도 진하게 남는 게 너무 좋았다. 한 주를 기다리는 동안 세션 악보를 한번 체크했다. 중간에 동네 형인 성철이 형도 와서 한주와 셋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에 둘 모두 같은 종류의 중대한 고민을 했어서 나 빼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는 분이 최근에 오픈한 갈비집에 초대받아서 초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장을 좀 보고 들어가서 잤다.